네, 안녕하세요. 래플카드 TV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X19.1입니다. 아, 저희가 여러 차례 X19.1 모델을 한다고 계속 공지를 해드렸는데, 원래 이제 요 칼라 이전에 나왔던 제품이 저희가 하려고 계속 하다가 다른 저 리뷰 스케줄 때문에 못하게 됐었어요. 못하게 되었는데, 잘 된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19.1을 좀 서두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그 커뮤니티 내에 올려드렸지만 이제 스터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AG 스터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디다스의 AG 스터드는 저희가 18.1을 소개해드렸던 형태의 이제 이렇게 낮고 그 다음에 스터드 개수가 굉장히 많고 이제 이런 형태였다가 이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그 요한 모델을 하게 됐었으면 아마 한 번 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바뀐 모델을 가지고 하게 됐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서둘러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혹시 리버풀하고 맨시티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이제 살라가 어저께 신고 나왔던 제품이 이제 요 동일한 제품이고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팩으로서 19.1 모델에 변경된 이제 AG 스터드, 그러니까 FG 스터드 나오면 이런 거는 사실은 어쨌든 FG와 AG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FG보다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하시니까 요 AG 모델을 저희가 이제 주로 해드리는 거고, 사실은 18.1과 19.1에서 달라진 점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요 모델에 한해서는 AG 스터드의 이제 변경 사항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건 어퍼의 변화니까 오늘은 어퍼 변화를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18.1 AG 이 제품의 리뷰가 나가고 나서 이 제품을 이제 실제로 구입하셨던 분들이 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뭐 평이 저희 쪽에서 나온 그 리뷰 평 치고는 괜찮은 평이었고, 실제로 제품이 이제 좋으니까 이거 제품을 구입해서 신으신 분들은 크게 발볼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대부분 분들은 꽤 만족스럽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가볍기도 하고 본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발에 불편함을 주는 요소들이 제거되어 있고, 그리고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치성 메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닝이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식으로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힐 카운트 쪽 이 부분은 뭐 19.1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3D 형태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뒤쪽이, 그러니까 아킬레스 바로 밑쪽을 잘 메꿀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었고 애용이 되는 제품. 그러면 19.1에서 이제 이게 19.1인데요. 19.1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물론 이제 어퍼입니다. 이 어퍼의 변화인데, 어퍼의 변화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에 아디다스가 주는 제품 명칭은 스피드 메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피드 메쉬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디다스가 얘기한 거는 스피드 메쉬고 여기서도 스피드 메쉬인데, 그러면 완전 동일한 소재냐?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제품의 메쉬를 비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메쉬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 표면이 요 제품도 보시면, 아 카메라 잘 안 잡힐 수도 있겠군요. 포커스가 잘 안 맞으니까. 여기 이제 어퍼에 여기 작은 구멍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메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통풍성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메쉬가 갖고 있는 고유 장점들을 갖추고 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작은 만들어진 구멍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되어 있고, 요 메쉬의 형태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의 이 통에 해당되는 전방 윗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직조 패턴 구조를 잘 보면 여기에 있는 형태가 원래는 어떤 형태였는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X19.1에 와서 이 제품을 오게 되면 아디다스가 현재 축구화에 두 개 스타일로, 그러니까 네메시스와 X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사실상 같다. 그 다음에 프레데터도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모델, 네메시스 모델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
아디다스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뭐냐? 랩핑이죠. 그러니까 발을 완벽하게 감싸주는 형태. 그게 제가 보기에 네메시스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피드백, 반응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아마 이 X 모델 개발에서도 네메시스가 갖고 있는 소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밴데이지라고 하긴 하지만 기본 천이잖아요. 제가 이 19.1을 제품을 받아서 제일 처음 느꼈던 그 뭐지 느낌은 천이에요. 이거는 인조 가죽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디다스에서 이 제품을 국내 출시할 때 여기 지금 이제 여기 그 제품들이 이렇게 소재 표시가 우리나라 법적으로 하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제 가죽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가피가 합성 가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성 가죽인데 이건 가죽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인조 가죽이라 그러면 되게 이제 그 파이브로 만들어지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조 가죽을 설명할 때 보통은 니트도 사실 인조 가죽과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니트도 파이버고 그 우리가 말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조 가죽도 기본적으로 그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재나 마찬가지다 했는데 이 아디다스 지금 X19.1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천이에요. 이 자체 어퍼가. 그러니까 여기에 18.1보다 이 어퍼의 부드러움 정도가 훨씬 강해졌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이제 이 천으로 바뀌어서 이러한 강도가 더 약 그 뭐지 더 부드러워진 이유는 지금 보면 이거는 뭐 만지면 그냥 천이거든요. 완전히 천이어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요때만 하더라도 이 스피드 메쉬가 있고 스피드 메쉬 전체를 덮고 있는 우레탄 코팅이 신발의 전체적인 형태를 잘 유지시켜주거나 잡아주는 형태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스피드 메쉬라는 게 니트 타입은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니트는 직조 형태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요 뒷부분에 지금 보면 이거는 직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원단, 우리 옷에 만드는 원단 같은 그런 지금 원단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소재 자체가 변경이 기본적으로 이 18점에 변경이 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느끼기에는 완전히 변경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 18.1에서는 라이닝의 이제 소재 그 다음에 이 축과의 안쪽 밑에 쪽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우레탄 코팅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보강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축과의 특성을 잘 반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형태 안정성들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눌러만 봐도 지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와서는 완전히 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바뀌었다는 건 네메시스랑 사실은 그 천의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이 네메시스는 넓은 밴데이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제품에 와서는 스피드 메쉬라는 어떤 메쉬 소재의 천을 사용을 하고 그 위에 그 피 코팅을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천이라는 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이 천을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천 자체가 어떤 스트레치성을 갖는 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통 앞쪽에 보면 여기에 있는 소재가 이렇게 스트레치성이 약간 있거든요. 만져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신고 펴기 편한데 기본적으로 요 소재 그러니까 엘라스틴이 포함되어 있는 천에 위에 피우 코팅을 입혀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미세한 그 저기 메쉬의 패턴 구조는 약간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는 메쉬라는 건 똑같고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X 제품은 삭스핏을 아마 그러니까 보통 삭스핏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목칼라 쪽에서 발목을 잡아주는 형태의 삭스핏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발을 완벽하게 랩핑 시켜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양말이 중요한 거는 이 목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고 발을 감싸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 정도 단계에 오게 되면 이제 네메시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X에서도 X19.1에서도 거의 삭스핏의 그러니까 축구화의 어퍼 자체가 사실은 얇은 양말을 하나 더 신은 정도 두꺼운 양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스포츠 전문 고급 양말 중에서 알파스킨 제품들이 있는데 그 알파스킨도 예를 들면 라이트가 있고 이제 뭐 헤비 그러니까 두꺼운 형태 크루 뭐 이렇게 돼서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꺼운 건 정말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면하고 폴리가 섞여 있는 양말인데 그 알파 스킨 양말에 중에서 라이트가 아닌 양말의 만약에 두께로 따진다 그러면 양말이 더 두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퍼가 얇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퍼가 얇아지면 좋은 점은 맨발 감각이 잘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19.1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천으로 바뀌고 그 천 자체가 그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이제 탄력성을 갖거나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에 들어가서 발이 핏이 되게 되면 발에 딱 맞게 발을 완벽하게 래핑 시켜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라이닝 축구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메쉬 안쪽에 지금 이전과 다르게 이 제품 버전보다도 더 다르게 이 안쪽에 있는 라이닝이 더 얇아졌어요. 더 얇아지고 여기에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느낌 자체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이제 볼 컨택시에 늘 말씀드리지만 어퍼의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그 볼필 컨택에 대한 느낌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축구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그 얇은 형태를 추구했던 F50처럼 그런 얇은 가죽 그 다음에 무게를 줄이는 형태의 축구화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잘 반영이 된 축구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을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끈을 매는 방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끈을 매는 방식은 뭐 아디다스에서 말하는 그 스피드 레이싱 방식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통적인 우리가 축구화에서 이렇게 엮어서 그 축구화 끈을 묶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이 위쪽에서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형태로 양쪽에 교차식으로 크로스가 되어 있지만 실제 제품을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 크로스가 아니라 여기서 끈이 끼어지면 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슈즈의 안쪽에서 끈은 실제로는 요렇게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겉에서는 신발끈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크로스돼서 보이긴 하지만 신발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고 신발의 끈에 실제적으로 안쪽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끈과 끈 사이를 이어주는 횡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횡 방향이 아니라 종 방향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발에 어떤 저항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최소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한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 18.1과 19.1에서 보면 과거에 18.1에서는 메쉬가 사용이 되고 그 메쉬 위쪽에 보강제로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그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봐도 이렇게 그 넓게 이제 본딩 처리에 위에 우레탄 노프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힐 카운트까지 다 연장이 되어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모델에 와서는 그 부분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쉬가 이렇게 스피드 메쉬가 넓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켜서 단순화시켰죠. 그러니까 무봉제 방식의 축구화가 우리가 보통 이제 봉제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고급 방식이라고 하면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아디다스는 단순 무봉제 심리스에서 본딩 처리하는 방식을 요 본딩 처리하는 부분도 최소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본딩이라든지 이음새 부분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뭐가 비슷해지냐 결국 양말과 비슷해지는 거죠. 우리가 신는 양말은 그냥 양말 자체로 당겨서 신으면 어떤 정 형태의 무슨 본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음새 부분에 접합 이런 건 거의 못 느끼죠. 발끝에만 요렇게 이제 횡으로 처리되어 있는 양말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발이 쑥 들어가는 형태니까 그래서 보다 더 매끈하게 축구화를 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에 그 발등이지만 발등에 해당이 되지만 그 발 사람의 축구화가 축구공을 컨택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일체 외장 외부 요소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다른 기능성 소재가 도포가 된다든지 아니면 신발 안쪽에서도 텅이 있고 텅에 예를 들면 뭐 라이닝이 돼서 두꺼운 패딩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제거한 대신에 신발끈을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쪽 방향에서만 신발끈을 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발끈이 밖에서만 접촉이 되고 안쪽에서는 발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제품이 저희가 핵심적으로 소개해드렸다, 되는 부분은 사실은 요 스터드이긴 하지만, 지금, 이 에이지 스터드는 신고 발을 디디면 최근에 거의 대부분 축구화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그 에이지 스터드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축구화들의 대부분은 스터드 압박감을 느낄 만큼 이 아웃솔의 소재라는 이런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축구화들 대부분이 지금은 에이지 스터드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터드의 압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것에 해방이 될 수 있을 정도는 됐다고 보는 거죠, 신발이. 물론 이 에이지 스터드의 설계 방식의 가장 큰 변경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그 인조구장 형태, 최근에 인조구장 형태들이 점점 그 천연잔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전 잔디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낮은 스터드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더 긴 스터드보다는 그립성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조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되 그 인조구장이 뭐 지난번 그 뭐죠 그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하이브리드 구장이라 그래서 인조구장과 천연잔디 구장이 섞여 있고 천연잔디가 섞여 있는 구장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기는 최근에 이제 한국 대표팀이 북한에 가서 경기를 했었을 때 그 인조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조구장에서 만약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스터드가 필요한데 그 인조구장의 길이가 천연잔디처럼 어느 정도 그 길이가 길고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스터드의 길이가 조금 더 길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에이지 스터드는 사실은 이제는 그냥 일반 아마추어가 아니라 국제 경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스터드 구조, 스터드의 개수, 스터드의 높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일찌감치 그 에이지 스터드의 길이를 마치 FG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길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스터드의 를 뭐 그러니까 머큐리얼의 HG를 FG를 신다가 이 둥근 형태의 HG를 에이지 스터드로 채용된 제품을 처리하는 데서 실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스터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인조 구장뿐만 아니라 천연 구장에서도 적절한 일정 정도의 그립성.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블레이드 타입이라고 하면 블레이드 타입 때문에 지나친 그립 때문에 발목이라든지 아니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미즈노에 설계하는 방식으로 뭐 D그루브라든지 이런 거에서 방향 전환이나 뒤틀림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 그러면 그 단순 블레이드 타입보다는 원형에 가까운 스터드 형태가 오히려 조금 더 그 매끄럽게 그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아디다스가 가는 요 형태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에이지 스터드로서 얘가 좋은 구장에서 운영을 이 신발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제대로 된 컨셉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의 아마추어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국제 경기를 치를 만큼 좋은 잔디 환경을 그 갖춘 곳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 형태의 이 에이지 스터드가 이전의 에이지 스터드에 비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그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의 실용력도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요 예전의 스터드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아마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 스터드 형태가. 아마 이것보다는. 그래서 어쨌거나 스터드의 개수가 많아지고 하면 스터드로부터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적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공을 아마추어들이 공을 다룰 때 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스터드 개수가 적은 거와 스터드 개수가 많은 것 사이에서는 공을 끌어들이거나 발바닥을 이용한 플레이를 할 때 마찰 개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이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아마추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요 스터드가 역시 이전 것보다 훨씬 낫지 요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 제품의 지금 아웃솔 플레이트도 이전 요 스프린트 프레임처럼 만들어졌던 거에 비하면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기 지금 육안으로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사용됐던 것보다 오히려 여기에 지금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고 블루 튀어나온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프린트 프레임은 이제 힐 카운트 쪽으로 연장이 되어 있지만 요 제품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발의 지지성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건 이 3D 구조. 그러니까 그 뒤쪽에 블록, 안쪽에 블록 튀어나와 있게 만드는 구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가 지금 이, 그 휘슈링 패딩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적으로 X 스타일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요 제품과 비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제품의 고급화라는 느낌에서 보면, 예, 여기에 지금 본딩이 처리되어 있거나 여기 전체가 본딩 처리되어 있고 여기가 다소 날카롭게 보이긴 하지만 안쪽에 스웨이드 타입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 제품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신발이 더 심플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심플함이 발의 감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인솔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인솔에 어떤 뭐 그 특별하게 어떤 기능성이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여기에 지금 화면상에서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축구화를 이렇게 어떤 빛이라든지 햇빛에서 이렇게 비춰보시면 요 그 미드솔에 해당되는 플레이트, 그러니까 요 플레이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아웃솔과 그 다음에 이 가죽 어퍼에 해당되는 부분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그래서 그 고기를 결합시켜서 붙이는 요 그 플레이트가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요거 슈가를 들고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요 안쪽에서 이 플레이트를 통과해서 여기 스터드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 전체가 다 비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좋은데, 아 실제 이제 강도상에서 어떤 그 뭐죠, 부정적인 저희 단점을 노출시키는 거는 아니겠지만 신발 안쪽에 그 스티칭되어 있는 뭐, 그러니까 어퍼와 미드솔과 플레이트를 결합시킬 때 미드솔과 이 어퍼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져 있는 스티칭은 그 미즈노의 MIG 제품들, 그러니까 그 메이드 인 재팬 이런 제품들과 비교하면 스티칭이 약간 엉성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제작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그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할까요. 오히려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고, 요 X 제품에서는 지금 이 힐카운트 뒤쪽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그 어퍼의 지금 결합 형태를 보면 면이 매끈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성능에 결정적으로 미치는 점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제품의 완성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은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구입하신 다음에 뭐 이거 햇빛을 비춰봐서 아 안쪽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보시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제품의 디테일들이 보면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이 축구화를 설명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한 번씩 조명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제품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언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퍼가 이렇게 얇아지고 그거 되면 저희가 미즈노 제품에서도 미즈노 그러니까 모렐리아 네오 같은 제품들을 소개할 때 굉장히 발과 축구화가 잘 밀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미즈노처럼 극단적인 맨발 감각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축구화들, 이 제품이 지금 제가 보기엔 네오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그 볼필이 느껴지는 축구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화의 터치감이라고 하면 공이 결국에는 발에 닿는 느낌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내 발에 잘 전달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 터치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단순하게 캥거루 가죽이 터치감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캥거루 가죽의 터치감이 대부분을 좌우하는 것은 가죽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죽 자체 뒤쪽에 안쪽에 라이닝 처리되어 있는 거에 그 다음 패딩 유무, 패딩의 두께 이런 것들이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그 볼의 터치감이 좋고 하려 그러면 그게 캥거루 가죽인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 축구화는 지금 앞쪽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형태로 이 슈팅이나 패싱하는 전체적인 면적에서 아주 클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요즘 뭐 저 영국 같은 데서 이렇게 축구화 속에 나오는 거 보면 이 클린 스팟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클린 스트라이크 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깨끗하게 처리가 됐다 이런 건데, 이럴수록 사실은 이제 볼 컨트롤을 하는데 사실 애를 먹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 약간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형태의 축구화를 신고 있다가 그래서
그 제 발에 직접적으로 닿는 어떤 감각이 축구화라는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걸러져서 볼에 접촉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직접 공이 내 발에 와서 닿는 경우에 느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리프팅을 하더라도 맨발로 리프팅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축구화를 신고 하는 경우에 완전히 발의 감각이 다르듯이, 이 축구화가 기존의 두툼한 캥거루 가죽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패딩이 잘된 제품으로 그 축구화를 신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 그 X 정도, 지금 요 나온 X 19.1 정도를 만약에 착용을 하시게 되면 완전히 감각이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의 모양과 비교적 그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의 접촉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신경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같은 제품을 추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정 수준 이상, 그러니까 그 뭐 기술적으로 축구 기술이 어느 정도 그 상급에 해당하시는 분, 뭐 이제 그 정도 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축구화들이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아마추어 분이시고 축구의 실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뛰어난 분이 아니시면 오히려 이런 축구화가 바로 상급처럼 이렇게 사용하시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발인 상태로 볼을 컨트롤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축구화에 도움을 받는 정도에서 컨트롤하는 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축구화를 사실은 그 초기에 축구를 최초로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맨발 감각이 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개인의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축구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총평을 만약에 이 제품에 하자 그러면, 어쨌든 아디다스는 지금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게 하는 랩핑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지향점은 확실히 현재까지는 어쨌든 랩핑을 완벽하게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대신에 어프가 얇아지고 하면서 개인의 그 감각, 볼을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또 고도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기술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왼발 감각에서 선수들이 기술을 구사하는 데서 아디다스 축구화들이 훨씬 더 그 다른 브랜드의 축구화들보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축구화의 기술적 완성도로 보면 지금 아디다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메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프레데터도 지금 여기 고무의 층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사실 이렇게 평평한 거랑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디다스 축구화의 지향점은 미즈노가 지향점인 그 베어풋 개념에 비교적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리뷰에서 나이키의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 축구화에서 구사되고 있는 기술적인 단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비판적이고, 반면에 아디다스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대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그 리뷰 평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축구화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공을 컨트롤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축구화가 다르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제품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축구라는 운동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능들이 누가 더 잘 구현이 되고 있느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아디다스가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앞서 있다고 봐서 저희가 아디다스에 대한 평은 비교적 잘 나가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네메시스나 X 같은 경우는 저희 리뷰가 굉장히 좋은 데 비해서, 제가 리뷰를 했건 아니면 우리 후님이 같이 리뷰를 진행을 했던 뭐 베이퍼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거, 뭐 며칠 전에 올라간 ACC 기능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데서 이제 아마 조금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리뷰를 해드린 X19.1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강점이 많은 축구화이기도 해서 축구를 초보적으로 배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축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 축구화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중급 정도의 기술이나 일반
뭐 아주 초보자는 아니더라도 축구를 웬만큼 즐기시는 분들도 축구화의 적응 단계, 그러니까 천연가죽 축구화라든지 아니면 기타 나이키의 다른 어떤 제품을 신다가 이 제품을 착용을 하게 되면 네메시스 마찬가지로 발에 랩핑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다른 축구화들과는 가죽 축구화의 끈으로 당겨서 이 발에 밀착을 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혀 다른 핏감을 제공하는 축구에서 적응 단계가 필요하지만 적응이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축구화라는 거. 그래서 이 X19.1도 저희가 리뷰를 해드려도 이전에 했던 네메시스만큼 좋은 버전이다. 다만 이 스터드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맞는 환경이 어떤 그라운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X19.1이나 이제 네메시스의 19.1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 지도 제품 사이에 큰 차별화 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베어풋의 랩핑에 관련돼서 요런 것들에 대한 적응이 잘 되시는 분들은 스터드를 고려할 때 요 제품 요런 어퍼에 지금 19.1에 AG가 여전히 파란색 같은 것들은 해외 국내는 지금 재고가 없는 건 없을 수도 있는데 해외는 아직도 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요 스터드보다 요 스터드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앞 모델까지는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 X가 아니면 요런 형태의 AG 스터드가 필요해서 인조구장에서 편하게 신고 싶으신 분들은 네메시스 모델들이 최근에 영국이나 유럽 지역에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거 하고 이런 거에 관련이 돼서 세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메시스의 19.1인가요? 19.1 AG 아니면 요 X의 19.1인가? 요 제품의 바로 전 모델까지는 지금 요 구형 이 AG 스터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피드 메쉬로 진화가 되고 더 부드럽고 더 발의 밀착성이 높아지고 더 베어풋 개념에 더 충실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 X19.1 AG 모델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